어린이날하면 장소하면 뭐 대공원. 그렇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극장 갔는데 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극장하고 짜장면. 아. 근데 요새는 저희 같아 놀이공원. 놀이동산. 그죠? 1등 1등은 뭐였을까? 아, 우리는 어린이날이었으니까. 어린이날. 야, 오늘 뭔가 된다. 되는 날이야. 어? 야, 돼. 오늘 진짜 되는 날이야. 야, 힌트가 웃음이 많은 곳이고, 잠깐만, 웃음이 많은 곳. 야, 근데 진짜 놀이공원일까? 어? 아니, 지금 우리 첫 번째 힌트는 놀이공원. 그죠? 아, 이제 꽂혀서. 비명이면 다른 거 생각을 하지 마. 비명과 웃음이 있는 곳? 네. 와, 여기 동굴이 있어, 경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동굴이 있을 수가 있어? 우와. 임시동굴이 아니면 유적이에요? 아. 폐광산. 아, 광산이에요? 테마파크로 조성을 한 건데요. 자, 이번 미션은 네. 사라진 장난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동굴 탐험의 시간입니다. 아, 예. 비밀의 동굴, 여기 보시면 광명동굴이라고 있는데요. 동굴이 있구나. 아, 몰랐네, 이런 게 있는. 준비된 각가지 미션을 빨리 통과해서 먼저 출구로 나간 순서대로 1, 2, 3등이 결정됩니다. 그래요? 가자. 빨리 해서. 네. 아, 들어가면. 자, 그러면 동굴 안으로 다 같이 이동하세요. 네. 갑시다. 아, 시원한 바람이 또 시원한 바람에서 들어오네. 와, 진짜 시원하다. 야, 추워. 와, 이렇게 에어컨 틀 것도 아니네. 오, 야, 우리나라야. 아, 저기 뭐가 있네. 뭐가 있어요? 뭐 있어? 다 왔어? 아, 부사이가 있어. 가자미! 오, 부사이가 있어. 먼저 가면 유리한다. 부사이가 있어, 부사이. 야, 서장님 머리 부딪히겠는데? 아, 이거 넓어, 넓어. 이게 뭐죠? 부사이다. 이게 뭐야? 예, 예. 네. 자, 비밀의 동굴 첫 번째 게임입니다. 네. 페이스 오프. 네? 페이스 오프입니다. 페이스 오프. 얼굴에다 뭐가 자, 복불복인데요. 먼저 제작진이 네. 1부터 30까지 써있는 그 작은 공을 뽑습니다. 예, 그거 좋아해.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8입니다. 네. 팀 대표가 주사위를 굴리세요. 그럼 예를 들어 유재석 씨가 굴렸을 때 뭐 3이 나왔고 네. 김종우 씨가 굴려서 4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뭐 게리 씨가 거기서 2가 나왔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한 팀에 한 명씩 나와서 저기다가 얼굴을 대고요. 네. 3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리고 그 팀이 물러나고 종국 씨 팀에서 한 명이 나옵니다. 아, 8번째. 아, 8번째. 그래서 5. 그럼 8번째, 8번째 때 저 맞게 되는 아. 러시아 제작한 거예요? 약간 러시아 룰렛 같은데? 자,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1, 2, 3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아, 이거 세 개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순서, 이긴 순서대로 세 갈래 길 중에 가고 싶은 데를 정해서 가면 아, 어디로 가야 좋은 거야? 그러면 1주자가 누가 될지 우린 지석진 친구가 나갑니다. 저희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요. 내가 형이 먼저. 네. 시현이 형이 먼저. 지효? 야, 그거 뭐야? 아, 제발. 지효 뭐야? 민서야. 민석도 이러면 대리나 하가 나가야지. 엄지, 너 나와. 지효! 엄지! 아, 진짜 심하네. 운이 좋아서 그래. 심하네. 생각나라고 지효야. 아, 왜냐면 우리는 기선을 초반에 제압하러 온 거예요. 자, 우리 멍지션. 우리 첫 번째 팀. 네. 대리 보려고 눈을 약간 열고 이렇게 하는데 걸렸어. 보셨죠? 자, 제가 던지겠습니다. 아, 본인들이 던지네요. 네. 네. 던지세요. 그래요, 본인들이 던지네요. 3, 3, 3, 3. 아, 나쁘지 않은데, 3. 그러니까 이게 앞이 좋을 수도 있고, 뒤가 좋을 수도 있어, 사실은. 오! 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쁘지 않아. 멍지션. 괜찮다. 6 나와라, 6. 6 나와라, 또. 딱.